80kg에서 70kg까지 50 한 번의 요요가 왔다.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3대 1을 시작했다. 1시간 식사, 23시간 단식, 시작. 하루 24시간 중 1시간 동안 모든 음식을 몰아먹고 나머지 23시간을 버틴다. 23대 1 일주일만 하면 위가 줄어들어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던데 나는 배가 고파 돌아버릴 것 같다. 자기 전에 상당히 배가 고픈데 누가 내 안면을 타격해서 기절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미안, 폭식했다. 다시 할게.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심하게 해본다. 먹는 양을 줄이라고. 하루에 유산소 3시간씩 하다 무릎이 파괴될 뻔했다. 운동 양을 줄이고 먹는 양을 더 줄인다. 30일 만에 8kg를 쳐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많이 먹은 날은 더 배고프다. 차라리 그냥 굶는 게 덜 괴로운 것 같아. 60kg대 진입. 그 배고픔은 적응된다고 한 구독자가 있었는데 이거 주소 좀 불러봐. 하루 고강도 유산소를 90분 유지하고 있는데 왼 무릎이 파괴될 것 같다. 괜찮다. 오른 무릎이 있다. 내 몸에 당뇨가 있나? 식혜 있지 식혜. 2리터짜리 페트병에 파는 거. 그냥 귀에 꽂고 싶다. 69kg 재진입. 51번의 요요 끝에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었다. 51번의 반복되는 실패 동안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자기 비하를 계속하게 되더라. 근데 또 편하게 생각해보니까 51번 실패하면 그냥 52번 시도하면 되는 거더라. 미안. 끝. 순 아니고 28kg 될 때까지 계속 돌릴게.